자, 오늘 또 증시의 각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각도기죠? 우리 늘 함께해 주시는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의 곽상준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우리 곽도기님과 함께 오늘 아침 증시도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맞죠? 각도기가 부러졌죠, 지금. 부러졌습니까? 각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아. 안타까운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황소가 막 고개를 쳐들면서 막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단박에 그 두 방 날리니까 그냥 황소 뿌리 부러진 느낌의 상황으로 확 그 바뀌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 유가가 불러일으킨 리세션의 추억, 이런 정도로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불러일으킨 리세션의 추억.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리세션의 악몽 어떨까요? 추억이 과연 괜찮은 단어였을까요? 아, 이게 살인의 추억을 패러디해서.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제 속도 모르시고. 속도 아니, 모르고, 맘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느냐인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숨어 있었던 공포감이 훅 하고 올라올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신용 리스크로 번질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신용 리스크를. 즉, 기업의 도산으로 연결될 것인지 여부.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이제 잡히는 그 블룸버그 화면에 잡힌 걸 봤는데요. 그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져. 어떻게 됐냐면 스프레드가 이렇게 뾰족한 산처럼 올라갔다가 쓱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쓱 빠지다 오늘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크레딧 스프레드. 네. 그래서 특별히 에너지 기업들의 스프레드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스프레드가 빠르게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이 네, 스프레드 증가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그 기준 금리 대비 이제 가격 금리 격차잖아요. 네네. 금리가 높다는 건 그만큼 얘네한테 돈 못 빌려주겠어. 이거니까 금리가 다시 그러나 전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다음에 올라간 거라 아직 요게 살짝 반등했다고 해서 위험이 다시 시작돼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시간이 일러요. 네. 아직은 일러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마음속의 공포감과 신용 그 스프레드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네. 내 마음은 갑자기 다시 한번 옛날에 봤던 그 상황들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겁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요 신용 그 스프레드 올라간 수준은 이제 막 올라간 거니까 네. 내 가슴 뛰는 게 이거보다 빠른지 느린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예봉은 꺾였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5천억 달러 그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합의가 돼서 그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즉 신용 리스크를 조금 잠잠하게 해줄 수 있는 요인들은 떴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유가가 어제 장중에 얼마까지 떨어진지 아시죠? 6불? 예, 6불. 네. 6.5불. 그게 세빠요. 네. 뭐가 떨어진 거예요? 6불이 뭐 여러 개 있잖아요. 6월물. 네. 아, 6월물. 6월물이 엄청나게 빠졌죠. 어제 22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6월물. 네. 그게 6불 때까지 빠졌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뭐 그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업들은 뭐 다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이 언제 이제 유가가 회복이 되는지가 이제 시장에서는 뭐 중요한 뭐 뻔한 얘기지만 네. 중요한데 이게 신용 리스크로 확대될 것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근데 아직은 반등은 했으나. 유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성은 좀 높아졌으나 유가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직은 그렇게 그쵸? 높진 않은 것 같다. 유가가 뭐 6달러 뭐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스프레드가 폭등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막 켜져 있었던 리스크온 그리고 돌아다니던 황소는 갑자기 깨갱하고 지금 뒤로 밀려 있는 황사가 깨갱하고 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깨갱한 상황 뭐 이런 황소가 깨갱하고 울어요. 네. 자 미국 시장 좀 한번 네. 볼까요? 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살펴보면 특별히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어제 많이 빠졌어요. 기술주들. 네, 기술주들이 많이 빠져서 한국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근데 어제 한국은
또 온갖 일이 벌어지면서 조금 녹였죠. 선반영했다. 아니요, 많이는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미국 시장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판에 좀 올렸지. 네, 많이 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녹였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워낙 그 폭발력 있는 뉴스가 떴잖아요. 뭐요? 그 저기 북측 지도자의 이독서 네. 뭐 이런 거 다 김정은했죠. 네네. 그래서 그건 때문에 받았던 충격이 꽤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3분의 1 이상을 더 녹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많이 놀래 어제 두근두근한 가슴이었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게 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찌되었건 황소가 깨갱하면 그 누렁이 아니냐고 지금 난리 났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황구 네, 황구라고 그랬잖아요. 백구 황구. 황구. 이렇게. 네. 그래서 S&P 지수는 3.07%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지난주에 좋았던 모습들이 갑자기 온데간데 안 보일 정도로 빠졌고 다우는 2.67, 나스닥이 3.48 떨어졌고 러셀 2000은 2.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신용 리스크가 커졌을 때는 러셀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5천억 그 이게 그 합의가 나오면서 중소기업들은 조금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고요.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독일 3.9, 그다음에 영국 2.9, 프랑스 3.7, 유로스탁스 4.0% 빠지면서 아이고, 예,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번 장 지나면서 사실 옛날에는 2%만 빠져도 급락이랬는데 3%, 4% 빠져야 좀 빠졌다라고 이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긴 합니다. 그런데 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결국은 이제 그러면 다시 믿을 거는 달러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100.18로 달러 지수가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유로 달러는 1.08로 달러에는 107.8로 이제 그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원은 1,232원으로 약세입니다. 그리고 달러 위안은 7.10으로 이것도 약세를 나타냈고요. 완전히 이제 리스크 온 불이 이제 꺼진 분위기니까 리스크 오프 상황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어제부터.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을 때는 어제 끝난 미국 시장은 이거 문제가 있어라고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세가 있었거든요. 네. 황소의 기세가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그 황소의 기세가 깨강 없어졌다. 그 미 국채하고 미 국채하고 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국채는 10년물, 30년물, 장기물은 굉장히 강세. 강세요? 강세.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강세냐면 지난번 최고치 부근까지 강세. 즉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거. 네, 지난번 3월달에 그 역대 최고 가격이 찍혔잖아요. 네. 10년물이. 네, 그 근처까지 다시 네. 금리가 내려오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은 0.566% 6BP가 떨어졌고요. 네. 2년물은 그러니까 단기물은 그래도 안 움직여요. 단기는 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릴 만큼 다 내렸어요. 금리가. 네. 그래서 이제 가격 변동이 없어서 2년물은 0.1BP 빠졌으니까요. 0.20. 그다음에 3개월물도 1.8BP 빠지면서 0.109가 됐고요. 30년물은 7BP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장기물이 빠지면서 스프레드,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가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물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금 가격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0.59% 정도, 1,702달러. 큰 변화는 아니네요. 네, 큰 변화는 아니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3월 달에 최악의 국면에서는 달러 외에 모든 자산이 다 맞아요. 떨어졌잖아요.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네. 금도 떨어지고 네. 그게 최악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가가 저렇게 완전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서 또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징후가 보이나 했는데 네, 그것까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행이네. 예, 신용 스프레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오르긴 했지만 시장이 지금 받은 충격에 비하면 네. 별로 안 움직였다는 네. 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WTI는 13.47인데 굉장히 지금 가격 변동이 큽니다. 계속 지금 돌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미 지난 시세예요. 그렇죠. 네. 계속 돌고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장중에 6.5달러까지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고 구리값 떨어졌습니다. 구리값은. 그러니까 그 금, 그다음에 WTI, 그다음 구리 요거를 연계해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구리값이 떨어지질 않았거든요, 별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시장에 있었던 건데 오늘은 확실하게 밀려서 이것까지 밀렸는데 구리값이 빠르게 다시 올라온다든가 이러면 시장의 기대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하이하고 항셍 떨어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무려 4.7%나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도 3.1% 빠졌는데요. 대형주들이 다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예. 애플이 -3.0, 아마존 2.7, 마이크로소프트 4.1, 그다음에 구글 3.8, 인텔 4.7, 퀄컴 3.3, 그다음에 AMD가 무려 7%나 빠졌어요. 그동안 좋았었는데,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6% 빠졌습니다. 아유, 우리나라 오늘 안 좋겠네. 네, 테슬라는 7.9%. 네, 거의 8% 네. 빠졌고 넷플릭스는 넷플릭스가 0.8%밖에 안 빠졌어요. 얘네가 처음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플러스 나기 시작한. 순현금. 네, 순현금. 네, 그만큼 이번에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락폭이 좀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웰스파고는 -3%, 알리바바 2.2% 빠졌고 버크셔도 2.97, 그다음 보잉은 5%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많이 빠졌는데 기술주들이 특별히 좀 빠져서 한국은 오늘 좀 부담스럽게 특별히 기술 대형주들은 좀 부담스럽게 네. 시작할 수밖에 없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한 게 얼만큼 시장에 녹아 있을 것이냐. 이게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 이야기들 한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위대한 석유가스 산업을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장관과 재무장관에게 이 중요한 회사들과 일자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속절없이 좀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그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사태 상황이 이제 80만을 향해서 미국 같은 경우 확진자가 가고 있거든요. 예. 안 잘 안 줄어요. 코로나? 예. 그런데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주 각각의 주마다 좀 다른데 풀겠다는 주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줄긴 주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아주 고점 찍었다 떨어지고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네. 톡톡톡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연한 이게 아니고 떨어지고는 있는데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분위기라서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까 제가 이제 추억을 그 리셋한 추억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드린 건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용 리스크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시장이 충격을 받았느냐? 유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경기 진짜 나쁘겠구나 앞으로 그 생각을 한 거죠 시장이. 그래서 사실은 하반기까지 나빠질 것인지가 여기 핵심이잖아요. 경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얘가 그거를 불러일으켜 준 거예요. 아 하반기에 경기가 꺾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그럼 안 좋겠네 하고 네. 생각을 한 거죠. 시장이 생각을 해서 약간 좀 땡겨온 겁니다. 약간 땡겨왔기 때문에 유가가 회복이 되면 요 땡겨온 만큼 다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올 수 있는 거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표 나온 거는 3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8.5%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6.3% 플러스였는데요.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빠르지는 게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지표를 발표 안 하겠다라고 안 하겠대요. 네,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안 좋잖아요. 기름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네. 오늘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해 보여요. 오늘 팔 거예요. 네, 미국.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네네. 주식 투자자인데 네. 오늘 팔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네. 아침 장 열리자마자 네. 뭔가 이렇게 액션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 1시간 정도 보고 이렇게 액션하는 게 좋습니까? 혹시 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아침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는 약간 공포감을 느끼시기 때문이잖아요. 뭐 그런 거보다도 이제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인 하락 시작이라면 손을 자르는 느낌이라도 그때 자르는 게 좋았죠. 지금 우리가 지난 2개월 정도로 복귀를 해보면, 근데 그 보통 그런 게 아니고 추세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있을 수 있는 등락이라면 네네네. 미국 시장의 이만큼의 하락이 아침절에 어떻게 적게 반영될까요? 많이 반영될까요? 많이 반영되겠죠. 많이 반영되죠. 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럼 그때가 주가가 제일 싸겠죠. 네. 주가가 제일 쌀 때 팔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저 10시 넘어서 중국 딱 이런데 또 개떡나게. 그러면 이제 더 추세적 그게 이제 약간 단일 기준으로 단기간에 추세적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국 시장 이럴 때는 네. 한 호흡 걸치고 나서 네. 한 호흡 쉬고, 쉬고 나서 그다음 결정하시는 게 더 한 호흡은 전 한 20초면 다 쉬거든요. 그럼 내가 보니까 정프로 네. 이미 공포에 좀 그 흔들렸네. 저요? 얼굴이 네. 아까 저 라면 먹을 때부터 그 표가 나서 라면 이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그거, 하니까 이미 제가, 많이 위축된 거야. 제가 돈 더 받으려고 그랬다. 아니, 많이 위축된 거야.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는 핑계야. 야, 농신 같은 데서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고 돈 더 주겠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거란 말입니다. 자, 미국 증시 박살 났어요. 그럼 우리는 아침 열자마자 파는 게 그나마 좀 손절을 덜 하는 걸까? 아니면 한 1시간 정도 보면서 공포심에 빠졌던 사람들이 살짝 다시 정신 차릴 때쯤 파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면 사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사는 게 더 이익이 되는 거? 아니면 한 1시간 정도 봤다가 사는 게 더 유리한 거?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신단 말이죠. 제가 뭐 트레이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의 그 대답이 이건 답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공포감이 있었을 땐 시초가 쪽에서 상당히 낮은 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시초가에? 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숨 고르게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장중 딱 고점에서 팔겠다는 그 생각을 버려. 그거 잘 안 돼. 물론 되진 않지만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말이죠. 아, 근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 시장의 흐름을 잘 맞추는 것도 상당한 그 뭐라 그럴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네. 정말로 이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거든요. 계속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투자의 성향이 결정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가성비 좋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치 투자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냥 이 흐름을 빠르게 대응하고 싶은 사람은 가치 투자 되고 싶어도 모멘텀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타고난. 네. 근데 가치 투자자도 훌륭한 가치 투자자가 되려면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모멘텀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틀렸다 어디로 가든지 산은 갈 수 있어요. 네네네. 등산할 수 있는 북한산의 등산길은 여러 개 있듯이 네네. 투자에서 성공할 수 그 투자에서 그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 근력을 길르는 훈련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모멘텀 투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보면 정말 많이 노력하고 해서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걸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제 주변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이 모멘텀 투자로 성공한 사람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아니 근데 그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 좀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특히 네. 좀 많이 배우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 자기가 다 잘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요. 자기 그리고 확신.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속국 같은 게 그걸 조장해. 뭐 뭔 일 있으면 딱 전화해서 내 친구 변호사 있어. 내 친구 회계사 있어. 내 친구 농사 있어. 해가지고, 야, 그거 좀 알아보죠.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 대체로 어떻게 하면 정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하는 버릇을 때.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 아까 우리 곽 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트레이드 아주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네. 지점에 보면. 네. 그런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고 하는 거예요. 자, 나 오늘 팔고 싶은데, 오늘 장 중에 당신이 최고로 한번 잘해서 팔아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를 그 협정된 수수료, 약정된 수수료를 그 영업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계속 해가지고 베스트 프라이스를 한다고 그 워스트 프라이스 팔고 그냥 또 주객이 전도돼서 포트폴리오 자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 항상 돈을 지불하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수수료로 운조 커피 어떨까요? 안 될까요? 아니, 물건 물납 같은 거 하지 말고 물납 불가. 항상 그게 다 인간관계를 해결하려는 거 아니야? 저기 무조건 받아다가. 아, 그럼 안 된다 이거죠. 정당한 수수료를 내세요. 자,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네. 자, 오늘 우리 곽덕인 인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증시 곽덕이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